데이브 더 다이버 시작합니다. 또다시. 오! 어인족이 등장했네. 오. 어머. 아! 안 돼! 불쌍해! 짠! 흠, 데이브. 일단 어제 자네가 가져다 준 팔찌를 감별해 봤는데 내 예상대로 어인족의 물건이었네. 오, 그럼 고대 유물이군요. 이 팔찌에는 알 수 없는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는 것 같더군. 자, 이건 자네가 착용하게나. 네? 제가? 고맙긴 한데 왜 주시는 거죠? 하하, 혹시 어인족의 무서운 저주가 걸려있을지도 모르는 일 아닌가. 쩝! 어인족의 팔찌. 아, 그리고 좋은 소식 한 가지가 더 있네. 유물과 조사 내용을 분석해보니 이곳 심의에서 아주 강력한 신호를 확인할 수 있었네. 이곳이 맞았던 게야. 그냥 흘러온 게 아니었다고. 이 갑자기 생겨난 거대 블루홀이 그동안 접근할 수 없던 어인족의 유적지로 향하는 통로가 된 게 아닌가 싶군. 아주 어키럭키한 기회일세. 어쨌든 제가 위험한 곳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 같은데. 흠, 심해로 내려가려면 심해용 헤드라이트가 필요한데 지금 무슨 일인지 택배가 갑자기 중단이 돼서 구할 수가 없네. 더프한테 있지 않을까요? 5만 잡동사니를 다 갖고 있던데. 흠, 그렇구만. 일단 더프에게 연락해보게. 띠라라라라랑.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거야, 더프? 제가 주문한 레아스장의 한정 피규어가 일주일이 지나도록 안 오고 있달까? 시리얼 넘버가 들어간 초회 한정 아트북이 동봉되는. 오, 좀 가라앉혀봐. 안 그래도 지금 택배가 갑자기 끊겨서 다들 곤란한 상태야. 아무래도 무슨 사고가 난 것 같아. 상황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심해용 헤드라이트가 필요할 것 같대. 훗, 그 정도는 당연하게 제 안전 창고에 있달까? 하지만 그냥 줄 순 없습니다. 조건이 있달까? 뭔지 알 것 같다. 레아스장 피규어를 찾아주십시오. 찾아다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그 심해용 헤드라이터라는 것을. 오, 저기 있습니다. 제일 소중한 레아스장. 빨리 가져다 주십시오.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십시오. 야! 문어도 레아스장을 좋아했어. 방금 뭐였죠? 나의 레아스장이 아득한 심해는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뭔가 거대한 생물체가 가져간 것 같은데? 들어가서 가져다 주십시오. 아니, 딱 봐도 위험하게 보이는데 저기를? 게다가 이 택배선 문은 다 잠겨있어서 들어갈 수도 없다고? 제가 그 정도도 생각 않고 레아스장 구출 작전을 구상했을 것 같습니까? 제 비장에 두고 가스 절단기를 제공하겠습니다. 레아스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마스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보트로 오십시오. 정말 못 말리는 녀석이다. 어우, 무서워. 아직 놀란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군요. 펜리르와 처음 대치했을 때의 레아스장처럼. 일단 위치는 확인해 주었으니 그 보상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은 확실하달까? 나름 착한 앤데. 자, 그럼 레아스장 구출 작전을 시작합니다. 이 가스 절단기를 가져가십시오. 택배선에 가면 절단할 만한 곳이 있을 것입니다. 버튼이 뜬달까? 그렇게 철문의 약한 지점을 절단하면 택배선 내부로 진입 가능. 내부에서 레아스장이 담긴 핑크 택배 상자를 회수하면 끝입니다. 의외로 간단하달까? 근데 분명 거대한 축수가 가져가는 걸 봤는데 엄청 위험해 보이는데 한시도 지체되어선 안 됩니다. 이 미션은. 어후, 알겠어, 알겠다고. 에라 모르겠다. 일단 내려가 보자. 저쪽에서 뭔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네. 가봐야겠다. 안 돼, 나쁜 놈들. 어이, 왜 자꾸 돌고래를 괴롭히는 거야? 계속 우리를 방해하는 내 놈이로군. 실눈만 봐도 알 수 있다. 오늘 본때를 좀 보여줘야 되겠군. 각오해라. 돌고래 그냥 가버려. 아, 그냥 위 오빠 하려던 건데. 에라 모르겠다. 물리치고 보자. 해적을 물리치자. 고맙다고 왔나. 오, 오늘은 이만 물러간다. 두고 보자. 안 죽었어?
선물도 줬어? 응, 뭔가 낡은 부적 같은 걸 주고 갔네. 나중에 감별해 봐야겠다. 이 문인가 보네. 더프가 준 가스 절단기를 사용해보자. 그 뚜껑 열리고. 호, 제가 마음이 급해서 사용법을 자세히 설명 못했는데 성공했군요. 지금 열린 문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리아스장, 마스터가 간다. 생각보다 밑에 공간이 크군요. 좀 둘러봐 주십시오, 데이브 씨. 생각보다 엄청 깊네. 드릉드릉 소리가 난다. 문어 코 고는 소리인가? 난 파선 조각들도 있고. 오, 눈 뜰 것 같은데 왠지. 저기 있습니다. 리아스장이 담긴 핑크색 택배 상자. 아니, 그것보다 저 거대한 오징어를 봐. 저 녀석이 가져간 것이군요. 오징어 주제, 보는 눈이 있달까? 자고 있는 것 같은데 몰래 가져오십시오. 여기까지 와서 그냥 갈 수도 없고. 일단 살금살금 다가가 볼까? 정말 심해에는, 오, 역시 눈 떴어. 무서워. 깨워버렸잖아. 돌아가야겠어. 데이브 씨, 나약한 모습을 보일 겁니까? 제가 드린 총을 쓰십시오. 작사의 정도로는 어림도 없을 겁니다. 레아스장, 간다! 오, 공포인데? 근데 문어 맛있는데. 싫어, 싫어, 도리도리. 눈 찌르는 거 싫단 말이야. 눈 가린 거 보소. 치워. 그렇지. 심한 안구 건조증 같이. 냐? 공주님 살아계셨군요. 넌 누구냐? 방금 그거 어인들 아니야? 무슨 말씀인지 제 눈에는 핑크색 택배 상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빨리 가져다 주십시오. 구출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녀석한테 말해봤죠. 올라가서 베이컨 박사님한테 보고해야겠다. 미인이네, 레아스장. 아무튼 약속은 지켜야죠. 자, 여기 있습니다. 심해용 헤드라이트. 필요한 지점에 가면 자동으로 켜지는 최신 모델이랄까? 전 레아스장의 해벽을 도우려 이만 굿바이. 지켜보고 있네, 얘가. 자, 재료 마무리 하기 전에 베이컨 박사님 왔네. 굿모닝. 제가 어제 과음을 했는지 계속 속이 메스꺼리는구만. 그렇게 신나게 드시다니. 하하, 모처럼 다들 모인 좋은 자리 아닌가? 그런 날은 마음 놓고. 오, 여기서 토하면 안 돼요, 박사님. 술이 약해지긴 했구만. 아무튼 더프가 준 심해용 헤드라이트를 써서 심해로 내려가 보게. 아마 필요 지점이 되면 자동으로 켜질 것세. 그리고 심해로 가려면 잠수복의 강화는 필수이니 잊지 말고 해두라고. 그럼 장비 강화부터 해야겠군요. 하, 근데 혹시 소중스쿠. 오, 뿌에. 물고기 밥 준다. 남았어. 저렇게 해놓고 바다에 들어가다 달라니. 더 깊은 곳으로. 띠용. 누구냐? 잠깐! 역시 내 놈이었군. 최근에 바다를 어지럽힌다는 녀석이. 더럽게 톡까지 해놓고 말이야. 아니, 그건 베이. 변명 따윈 필요 없다. 바다의 수호자 시블러의 조나슨에게 발각된 이상 곱게 보낼 순 없지. 물고기 밥이나 되어라. 야. 오. 이건 살인하냐? 오 마이 포세이돈. 이게 다 내놈 때문이다. 내놈이 소중한 바다를 폭탄에 쏴대면서 무슨 소리야. 그리고 나는 그냥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서 몇 마리 잡는 것 뿐이라고. 나 같은 다이버보다 수천 마리를 포획하는 조업선부터 신경 쓰지 그래. 쩝쩝
시끄러운 녀석이군. 그 입을 조개처럼 꽉 다물게 해주지. 간다. 승이 잠든 났구만. 흐, 네이비 씨 출신 나 조나슨에게 감히. 심한 욕. 폭군이구만. 경고는 충분히 한 것 같으니 일단은 환경 보호를 위해 물러나겠다. 하지만 계속 이 바다를 어지럽힌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지켜보고 있다. 길 뚫을 것 같네. 조나슨이 도망간 쪽으로 길이 생겼어. 저쪽을 통해서 신호 위치로 가보자. 응? 뒤로. 아, 그때의 어인들? 친입자다, 친입자. 세상에, 마상에. 우리 공주님이 아픈데. 흥, 뭐라고 말하고 있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네. 베이컨 박사님을 호출해 봐야겠다. 와우, 와우. 저 정말 어인들이 있었구만. 놀랐군, 놀라워. 어인들이 뭔가 말을 걸고 있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네요. 패턴을 분석하면 번역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보트로 올라오게 번역할 방법을 좀 생각해 보겠네. 우선 그들의 언어가 쓰인 어인족 석판이 하나 필요할 것 같고, 마이크랑 자수정 정도가 있으면 될 것 같네. 추측컨대 마이크는 난파선 아래, 석판은 어인족 기록실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자수정은 수심 100m 이하에서 곡괭이로 채취가 가능할 걸세.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스타더 셰프의 위입니다. 반초스시에 다시 찾았는데요. 과연 어떤 초밥이 준비되었을까요? 소생은 해파리 초밥을 준비했소. 해파리, 중한 냉채에 쓰이는 그것 말이오. 전통적인 재료는커녕 생선도 쓰지 않고 이 빈센트 야마오카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한 거. 미식가라는 분이 먹어보지도 않고 판단하려는 거. 그, 좋소. 어디 한번 가져와 보시오. 좋소. 해파리 초밥 1인분 대령하도록 하겠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와, 이게 해파리인가요? 투명한 살점이네요. 흰 점이 박혀있는 무늬도 예쁘고요. 쥐초밥이라니 해파리 같은 재료는 자고로 분한 마리로 만들어서 흩어지지 않게. 초밥이 마르겠소. 빨리 드시오. 간은 되어있소. 쳇, 이딴 게 맛이 있을지는 없겠지만 방송을 위해서이니 어디. 띠용. 비룡이다. 빈센트 선생님의 표정이. 맞아. 씹는 순간 바다의 향이 밀려오면서 해파리가 꼬들꼬들. 그리고 안에서 톡톡 터지는 이것은? 나의 치안? 와, 그보다는 커. 설마 캐비어? 너 그랬다면 해파리 맛이 죽었겠지 혹시? 그렇소. 해파리 살 밑에 바다 포도를 깔아두었어. 꼬들꼬들한 해파리 살과 바다 포도라니. 이건 바다. 바다로군. 해초가 널거리는 바다. 굿!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군. 식재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훌륭한 초밥이요. 그런데 왜 검증된 재료를 쓰지 않고 굳이 이런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초밥을 만드는 것이요? 우선 첫 번째로 맛이 있기 때문이요. 해파리는 맛이 연하고 섬세하면서 식감이 강해 바다 포도의 맛과 향을 담아내기에 가장 좋은 소재이요. 두 번째로 가능성이요.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식재료가 있어. 검증되었다는 이유로 이 중 일부만 사용하는 것은 무한한 맛의 가능성을 경시하는 것이오. 정말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반초씨. 자, 그럼 이제 심사 시간인데요, 빈센트 선생님. 몰라요, 좋소. 그럼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소. 자, 빈센트 선생님의 탄성을 자아냈던 해파리 초밥. 과연 점수는? 나는 이 반초스시에 80점을 주도록 하겠소. 네? 너무 낮지 않나요? 그렇게나 감탄하시며 드셨잖아요. 리슨, 초밥은 훌륭했지만 이 가게엔 부족한 것이 있소. 식사란 것은 종합적인 경험. 이 아름다운 바다를 두고 녹청한 네오다니. 낭만. 이곳은 낭만과 풍류가 부족하오. 때문에 나는 80점을 주고 대신 포상으로 냉장고를 선물하겠소. 그 냉장고에서 차게 식힌 맥주를 마실 수 있다면
미스 십반은 100점이 될 것이요. 오, 과연 빈세트 선생님, 멋진 심사평입니다. 자, 오늘 스타다우 셰프 어떠셨나요? 앞으로 맥주가 곁들여질 반초스씨의 이색초밥 정말 기대되는데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리포터 휴이였습니다. 맥주 좋지?